저번에 제가 잃었어요. 인천에서는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어요. 바로 눈앞에 인천 시가지가 펼쳐져 있지만 북한강이 바로 나가 외전이 흐르고 뒤로는 고산 진경이 섰다. 북한이 늘 불편해지면 했던 것.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고 참을성과 진취성이 강했던 지금입니다. 자식들만은 보다 살기 좋은 곳,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넓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힘겨워도 더 많이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기에 어느 것보다 교육열이 높았던 마을, 학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들은 쇠나물과 채소를 병들이에 이고 내다 파느라 하루해가 짧았고 아버지들은 원예작물 재배에 힘써 빗바라기 하기를 낙으로 삼으니 앞집 뒷집 이 동네 저 마을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.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자만도 50명을 넘어 전국의 박사 마을로 널리 알려지니 면민들의 자긍심 또한 더 높아 상징물 하나쯤 세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. 이에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물론 앞으로 취득하는 이들도 모두 여기에 이름을 새겨 그 위협을 선양함으로써 부모에게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자 전 서면인과 관계기관의 정성을 모아 이 박사마을 선영탑을 드높이 세운다 이겁니다. 이게 여기 이미 잘 나타나 있어요.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명예박사 학위가 쭉 나와 있어요. 명예박사 학위 그 중에 이제 이 사람 주신이에요. 한승수 아시죠? 아니 국회의원 정도 국문총련사입니다. 그 영상이 영의정이 나오면 이쪽에서 대통령만 안 나오면 다 나왔어요. 여기 명예박사 있죠? 그런 거 보세요. 여기 보면 여기 일본 박사로부터 30번까지 있어요. 이 박사가 보통 박사가 아니야. 여기 컨텐츠에서 로마 마드린대 의학 박사예요. 박정재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일본 대학 박사예요. 한성 영국 유럽대 경전 박사예요.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? 가장 조건 잡고 옛날 다리가 없었거든요. 정확하게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또 중도를 가로질러서 또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왔어요. 이건 최악의 그 공부 조건을 가진 동네에서 거기 가 있는 대로 건너들이 그래서 내가 진천에 갔다가 다음에는
애니메이션 보고 제대로 만들어.